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3부 김대응 시집입니다. 3부 찾을 때까지 길 위를 걸어갑니다. 알고나 가세요. 다 이유가 있다. 부활길을 걷는다. 생명의 불꽃.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당신에게 이르는 길. 함께 갑시다. 내 손을 잡아보시게. 세월의 끝에서 나누는 정. 알고나 가세요. 시 김대응. 만남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건 정상일 때입니다. 만남이 저주가 될 때는 틀립니다. 다름이 아닌 틀림인 그런 만남은 차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겪어본 것으로 충분히 압니다. 근데 아리송한 것은요, 경우마다 다르지만 지금 그건 정말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만남이 저주가 될지 만남이 축복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만남 어떤 길일지 알고서 가세요. 다 이유가 있다. 시 김대응. 어제는 자는 줄도 모르고 코라 떨어져 어떻게 잤는지도 몰랐다. 눈이 절로 떠진 새벽 세상은 고요하고 아직 빛이 희미하다. 하늘로 가는 길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기도처가 기다린다. 하늘의 손을 잡고 붙잡고 한참 있으면 아치형 창문으로 빛이 밝아온다. 어제는 생각나지 않는 죽음에서 오늘은 빛나는 아침의 부활터전으로 돌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구할 길을 걷는다. 시 김대응. 4월. 4월은 부활의 달.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지금까지 빛이 오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죄와 회개 사이를 방황하고 있을 뿐 빛은 한 줄기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비춘다. 이 빛을 따라가는 자 빛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빛을 외면하는 자 은밀한 곳에서 죄악과 짝하고 세상에 속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권력이란 독주에 취해 칼을 휘두른다. 저 멀리 오시는 임 이제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 불을 밝히고 하늘과 땅 어둠을 가르고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저 깊은 지옥, 저 높은 천국,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죽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4월. 4월은 죽은 뿌리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린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부활 길을 걷는다.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부활 길을 걷는다. 생명의 불꽃 시 김대응.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신 높은 분보다 이곳에서 희망을 품고 살지라도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이들은 황금보다도 권력보다도 미모보다도 폭풍우 속 세상 파도를 타고 갈지라도 숨쉬는 순간마다 번쩍이는 생명의 불꽃이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을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는 손잡고 꿋꿋한 생명의 등대로
이 자리에서 있기를 탄원하노라.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시 김대응. 잘 잤어? 하루는 이렇게 시작. 새날 밝아 문을 열면 새 사람, 새 얼굴을 본다. 어제 만났던 그도 오늘은 새 얼굴. 어제의 이음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밟고 가는 중 하나 오늘은 어때? 좋아. 당신에게 이르는 길. 시 김대응. 지금까지 당신 곁에 있었던 것은 사랑일까?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또 다른 위선은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는 회한 참회가 있기 때문이리라. 당신 곁에 머물면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련한 모태 이전의 태고적 죄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날에 나는 새 마음으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그것만이 당신 마음속에 머무는 사랑과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시 김대응. 우리 함께 갑시다. 당신과 나 그리고 그대, 우리는 하나입니다. 생각이 때론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사는 이 터전, 하나의 조국, 여기서 하나 됨으로 뭉쳐봅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임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하나 되어 노래합시다. 노래를 불러요. 함께 부르면 새 날이 올 것이라 믿음 다지며 불러봅시다. 불러봅시다. 내 손을 잡아보시게. 시 김대응. 공중은 땅에 있는 것들은 올라갈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날개가 있는 것들은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땅에 기는 것들 아무리 빨라도 공중 나는 것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땅바닥 기는 것들 아무리 하늘 품은들 공중 날며
시시낙낙하며 흙바닥 기는 것들 잡아먹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산다. 언제쯤 공중나는 것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상상 속에만 이루어지고 이 생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사계절이 돌고 도는 진리처럼 살아야 할 숙명.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 그건 너와 나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깨몽일 뿐이야. 너도 저 공중나는 것들과 같이 되고 싶냐? 그러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지. 너의 선한 마음을 깨고 탐욕의 화신으로 일단 변신을 꿈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줄에 서서 날아오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공중을 날며 마음대로 포식하는 포식자들도 그런 인고의 시절을 보냈지. 마치 인동초처럼. 그리고 햇빛 찬란한 세상에서 땅과 하늘을 오가며 먹잇감이 있는 곳에는 낮에는 해처럼 눈을 밝히고 밤에는 구석구석 촛불을 밝혀 찾아내어 먹었지. 처음부터 독수린 아니었지만 탐욕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면서 거치는 것들을 괴멸하겠다는 증오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하였지. 산에도 도시에도 태양광이 번쩍번쩍 빛나고 탐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법, 재정의 화적대들이 여의도에서 작당을 하고 있었지. 모이면 끼리끼리 수근수근, 흩어지면 전국에서 닥치고 먹잇감을 먹었지. 그래 그래, 그 힘은 바로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계명을 철저히 지킨 덕이었지. 누가 그랬을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서로 볼 때는 웃고 있지만 돌아서면 인면수심으로 바뀌는 그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있잖아. 독수리가 되려면 탐욕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둘기로 살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뱀처럼 지내려면 지식을 달라고 기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저마다 갈 길을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길은 저만치 열려 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어떤 길이든지 열리지 않겠는가. 길은 이 땅에서 저 하늘 끝까지 있다 있으니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시게나. 내 손을 잡아보시게.
세월의 끝에서 나누는 정. 시 김대응.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대의 손을 잡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대의 가슴에 안겨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대와 대화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대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어 떠나야 해요. 아쉬워도 붙잡을 수 없어요. 잊고 싶어도 있을 수 없어요. 가야 하고 돌아갈 집으로 먼저 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이라고 손을 흔듭니다. 세월의 끝까지 함께 온 그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며칠 후 만날 때까지 잘 있으시오. 며칠 후 만날 때까지 잘 있으시오.